스테이블 상태입니다. 자, 포쿠션, 뱅크샷. 안진 선수 2점을 추가합니다. 점수 2대 1 역전. 김가연 선수의 횡단 득점이 안 되고 두 공이 참 네. 아주 예쁘게 모여 있는 뱅크샷. 성공을 시키고 뒤돌리기. 각을 좀 꺾어 줘야죠. 아, 시원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네. 연속 득점. 지금 뭐 포지션 플레이를 하거나 사실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배치가 아니었죠. 네. 이렇게 빠르게 각을 맞춰야 확실한 득점이 되기 때문에 한재윤 선수의 시원한 득점이 또 나왔습니다. 파란 공을 끌어주는 뒤돌리기인데요. 오, 속도가 알맞게 늦어졌는데 네, 정확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연속 4득점째. 지켜보는 지금 뭐 팀원들도 그렇고 공이 출발하는 순간에 딱 득점 라인으로 이동이 됐던 상당히 좋은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지은 선수가 이번 시즌 여자 선수 가운데 평균 득점 2위입니다. 네. 옆돌리기 대회전. 자, 지금도 라인이 네. 완벽하네요. 다시 한번 득점을 추가합니다. 하이런 기록하면서 점수 5대 1. 한재은 선수가 먼저 이제 득점이 폭발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안 되면서 이제 뱅크샷 또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김가영 선수의 뱅크샷 시도. 네, 정확합니다. 점수 5대 3. 아, 김가영 선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3뱅크 또 하나 성공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뭐 시스템 사용을 하더라도 사실 맞춰내기 힘든 각도였는데 예. 김가연 선수의 아주 감각적인 또 뱅크샷 득점 나왔네요. 따라가는 점수가 필요할 때 또 점수를 내줬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타임아웃. 아래쪽 지금 코너에 있는 공을 먼저 지금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앞돌리기 시도 좀 어려워 보이는 각도네요. 대단합니다. 와. 와. 지금은 앞에서 득점이 안 되면 한 바퀴 더 돌아와서 나오는 득점까지 노렸던 상당히 확률 높은 시도였죠. 네. 아. 아, 이런 득점을 하고도 김가영 선수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득점이 안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뱅크샷 배치를 줬을 때 네. 좀 흔들림이 좀 많이 강하죠. 김가영 선수의 뱅크샷 시도 네. 정확합니다. 점수 7대 5 역전. 지금도 두 공이 너무 딱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 득점 라인이 굉장히 좁아요. 예. 김가영 선수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두 공 사이로 진행을 시키면서 김가연 선수 뒤돌리기로. 자, 끝내기 득점을 시도합니다. 오, 김가연 선수 충돌을 빼내는 장면이
자, 굉장히 예리했고, 네, 이렇게 2세트가 네. 끝납니다. 2세트도 역전승을 거두는 하나카드 하나페이입니다. 아, 1세트 정말 네, 한점차 아주 박빙의 승부였는데 두 번째 세트마저도 이렇게 하나 카드가 출발은 우선 한지은 선수가 5득점으로 먼저 했던 네. 2세트 경기가 네,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5대1로 밀려있던 하나카드였는데 SY는 그 5점짜리 이닝 외에는 모두가 공타였고요. 또 김가영 선수와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골고루 활약을 해주면서 9대5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세트스코 2대0으로 하나카드가 앞서 나갑니다. 김가영 선수는 단식 11승 10패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5라운드 팀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MVP를 수상했습니다. 역시 뱅크샷으로 시작하는데 들어갑니다. 기분 좋게 2점을 추가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승부처로 생각을 했던 지금 6세트까지 왔는데 김가연 선수 한 차례 시도에서는 득점이 안 됐고요. 예. 저 2세트 시도 득점이 안된 상황에서 중요한 순간에 또 맞춰냈네. 이두 선수가 개인 투어에서도 이번 시즌 두 차례 맞대결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지은 선수가 모두 승리하면서 또 김가영 선수에게 좀 아픔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팀리그에서는 두 선수가 아주 똑같은 성적을 2승 2패씩 기록을 했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지금 옆돌리기 시도를 해야 되는데 저 일목적구 움직임을 확실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완벽한 두께로 시도를 했고요. 네, 김가영 연속 득점. 거의 뭐 정면에 가까운 두께 사용을 했죠. 네, 일목적구 처리도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공이 이제 득점이 되는 여부가 사실 아주 어려운 지금 라인이었는데 진행이 됐고요. 네. 한지은 선수 지금 노란 공 쪽인데 회전량을 뺀 상태에서 빗겨내는 아주 긴 각도. 한진 선수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참 라인이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졌네요. 예. 이 각도 조절해내기가 쉽지 않아 보였는데 정확한 당점 두께 사용. 아주 가볍게 휘어지면서 완벽한 라인으로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빗겨치기죠.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점수 3대2. 첫 번째 공을 또잘 풀어내면서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주고 있는 한지은 선수. 지금은 이제 배치가 네, 연결이 됐습니다. 뒤돌리기 시도합니다. 그리고 연속 3득점째. 네, 바로 균형을 맞춥니다. 정말 뭐 기대가 되는 매치만큼 양 선수들이 참 잘해주고 있네요. 연결 또 됐죠? 이번에는 얇게 정확한 라인으로 네, 연속 득점을 4득점. 내줬습니다.
여기서 한지은 선수가 6세트 승리를 거둔다면 7세트에는 이영훈 선수가 출격을 하겠고요. 하나카드는 응우옌 선수가 출격하겠습니다. 응우옌 선수는 1세트 출격하고 오늘 마지막 세트. 네. 자, 이제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갈지. 자, 뱅크샷. 와, 됐습니다. 들어갑니다. 연속 6득점. 와, 한지은 선수도 정말 대단하네요. 와, 정교한 뱅크샷 득점. 오늘 세트를, 사실 2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2세트에서도 첫 번째 장타를 만들어냈던 게 한지은 선수인데, 네. 그리고 우선 김가연 선수의 다음 공이 또 어렵게 나왔어요. 네. 아, 여기서 뒤돌리기를 짧게 시도하는데, 와. 와, 김가영 선수가 네. 바로 따라갑니다. 와, 지금 이 각도를. 네, 약간 끌어졌다가 코너를 지금 바짝 돌려내는 시도였는데. 아, 저 하얀 구 이목적구 위치가. 김가현 선수에게 이 정도면 배치가 괜찮게 왔죠. 네, 옆돌리기 시도하는 김가영 선수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공이. 네. 풀리진 않았네요. 저 코너에 있는 공과 교차가 되면 정말 좋은데, 하필이면 득점 이후에 다시 또 코너에 배치가 되는. 김가연 선수에게도 배치대에 또 이렇게 잘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네, 뱅크샷 자. 시도했습니다. 자, 202, 오! 와, 네. 뒤쪽으로. 자, 우선 길어졌고. 자, 뒤쪽으로 맞았던 공이 한 쿠션 더 맞고 내려오는 진행이었죠. 원뱅크 넣어치기로. 우선 라인은 나와 있어요. 안 들어갑니다. 네, 공타가 좀 길어지고 있는 한지은 선수입니다. 아, 점프가 돼서 내려간 공이. 네, 아쉽네요. 마지막에 역회전도 살아 있었고요. 6대 5한점 차. 한 점을 뒤져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충돌을 좀 피하면서 대회전. 오, 지금 너무 얇았는데, 네, 득점이 안 되는 진행이 됐네요. 기대감이 컸던 만큼 두 선수에게 쉽지 않은, 네, 그런 경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 긴장감이 높아진 순간이 되다 보니까 저 조금씩 실수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고. 자, 한지은 선수 힘 배분이 됐죠? 네. 짧게. 빠져나올 공간이 없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득점을 기록하는 한지은 선수, 7대 5. 무조건 한지은 선수가 이겨야 이제 풀세트까지 진행이 되는데, 한지은 선수도 지금 남은 점수 2점. 여기서 뱅크샷 선택은 또좀 모험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들어간다면 세트를 끝낼 수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배치. 그리고 이제 이영훈 선수가 7세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회전 넣어치기. 들어가는 각이 좀 커요. 그대기. 아, 지금 이게 네. 우선 두껍게 들어가면 어려웠던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선수들이 또 세트 막바지가 되면 뱅크샷이 눈에 계속해서 밟힙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시도를 하고 지금 놓치는 장면인데 김가연 선수 여기서 득점이 필요한 순간에 자, 빗겨치기고 틈이 있긴 해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득점 성공. 점수 7대 6. 두꺼운 두께 그리고 많은 회전량. 각도가 마지막에도 제대로 꺾이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한번더 빗겨치기인데 파란 공과 이제 한 차례 충돌이 있어요. 자, 회전량 맞춰줬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동점. 7대 7 동점. 김가연 선수는 지금 뱅크샷 배치들이 나와 있진 않고요. 한점한점또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하얀 공, 그렇죠. 하얀 공이 지금 워낙 빅볼이기 때문에 파란 공 왼쪽으로 뒤돌리기. 한번더 회전량만 맞춰주면 득점이 되는. 네. 좋습니다. 김가영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 공이 어떻게 했을까요? 점수 8대 7, 그리고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지금 목적구들이 득점 이후에 계속해서 쿠션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 지금 두개 목적구가 위쪽, 아래쪽 장 쿠션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붙어 있진 않습니다. 약간 떠 있는 게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네. 있을 만큼 떠 있고요. 이번에도 빗겨치기. 김가영 네. 경기를 끝냅니다. 마지막 공격에서 연속 4득점으로 역전승을 거두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하나 카드가 확실히 오늘 조금이나마 매 세트마다 경기력도 정말 아주 근소하게 좋았고, 네. 뭐 시작부터 오늘 경기가 좀 괜찮았죠. 잘 그렇습니다. 풀렸었는데, 4대2로 오늘 첫 경기, 네. 하나 카드가 승리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김가영 선수는 2세트와 6세트 2승을 기록하면서 또 팀의 큰 보탬이 됐고요. 5라운드 MVP의 좋은 흐름을 준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한지현 선수와의 대결에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예. 김가연 선수가 잘 이겨내면서 오늘 승리를 만들어냈고요. 팀원들 모두가 워낙 뭐 좋은 경기를 펼쳤던 만큼 1승이 굉장히 지금 의미가 좀클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7대5로 밀려서 좀 따라가야 했던 김가영 선수인데 마지막 이닝 연속 4득점을 기록하면서 세트를 끝냈습니다. 오늘 굉장히 역전승도 많았고 확실히 뭐 전체 5라운드 성적에서도 조금이나마 앞서 있었던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시작을 네, 너무나 기분 좋게 오늘 만들어낸 첫 하루가 됐습니다. 네, 이 큐를 들고 있는 모습이 정말 여제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런 세레머니까지 보여줬던 김가영 선수였습니다. 김병훈 선수 너무 좋아하는데요. 자, 두 팀의 준 플레이오프 1차전 맞대결 세트 스코어 4대 2로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먼저 승리를 챙겼습니다.